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이제 11월 너무 거의 20일 가까워지고 이제 있고요. 연말이라고 네, 봐야죠. 이제 뭐 12월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마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또뭐 업종별 시장 뭐 전체에 대한 시황, 내년 전망들을 많이 하죠. 지금 대체로 증권사 그 리서치에서는 연간 전망이 다 그렇죠. 거의 다 나왔겠죠? 나왔죠. 이제 수정 전망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연간 전망 이제 다 보게 되니까 저희 또이 시간 통해서 안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은 철강금속 업종에 대한 내년도 전망을 좀 들어볼까 해요. 기업 분석 팀장이시니까 스타트를 네. 오늘 끊는 걸로 하죠. 이정향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철강금속 업종 내년 전망 할 텐데, 그 내년 전망 자료를 내셨어요. 식었던 용광로가 다시 끓는다. 네. 이런 제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환경 안에서 끓게 되는지 저희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은 용광로에 뭘 집어넣고 거기서 끓으면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 그 철강금속 업종 저희 볼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 그거 먼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네, 이것도. 뭐. 그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철은 자연 상태에 아주 그 지구상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철이 아마 그 Si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I는 뭐예요? Si, 그러니까 원소기후 Si. 그 뭐죠? 규소인가요? 그런가. 네, 그래서 그 아주 많이 존재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철이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으로 쓰려면 그 순도가 99.9%? 아, 99.9는 저기 금 아닙니까? 아, 그렇죠. 금은 보통 그 49이라고 해서 99.99%. 99. 아. 네. 그렇게 돼야 이제 그 어떤 공업적으로 저희가 어떤 하자 없이 쓸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순도가 이제 낮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파손이라든가 네.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순도를 높이는 공정을 제련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철강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용광로에 저기 그저 원석을 집어넣고 우리 저그 TV에서 보는 뭐 시뻘건 저기 그 샘물 네. 근데 그거를 끓이는 그런 과정을 제련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이제 끓여서 그렇게 뽑아내는 예, 거? 그렇게 끓여서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제 왜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원리를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자연 상태에서 저희가 철광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있는 광석인데 이 철이 들어있는 광석은 철이 보통 60%가 들어있고 나머지 40%는 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 이 철강 제품을 만들려면 99% 이상이 철이 돼야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 딱 했을 때 바로 99%면 좋을 텐데 60%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 99.9%로 만들까 이제 그걸 고민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그 쉽게 생각한 방법이 우리가 물과 기름을 분리할 때물 그게 한 곳에 넣어 그렇게 저으면은 비중이 무거운 물은 밑으로 가고 가벼운 기름은 위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생각한 거예요. 철광석을 녹이면 액체 상태가 될 텐데 철은 돌보다 무거우니까 비중이 밑으로 가라앉는. 그리고 돌 말, 그러니까 철을 제외한 나머지 40%의 불순물은 철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이게 위로 뜹니다. 액체 상태에서. 아, 돌도 떠요? 녹이니까, 아니, 녹이면. 아, 돌도 녹아요? 아, 당연히 다 녹죠. 철은 1500도씨에서 녹지 않습니까? 1500도씨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 예전에 화학 시간에 고체, 기체, 액체 그런 게 있지 아, 않습니까? 나, 이제 화산 그만, 폭발하면 나오는 그게 굳어서 돌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녹는 그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그게 끓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철은 1500도씨 이상에서 이제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 1500도씨로 높이면 이게 쫙다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중이 무거운 철은 가라앉고 불순물은 이제 뜨면서 층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그걸 빼내는 밑에 거. 것만 싹 빼면 그게 순수 철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샘물을 저희가 뽑아서 우리가 원래 이제 원하고자 했던 99% 이상의 어떤 샘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럼 샘물이 쭉 나오게 되면, 네. 그럼 그게 이제 그 나오게 되면 식으면 이제 굳게 되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 쓰는 건 아니죠. 네, 일단 그렇게 한번 뽑아서 그한번더 이제 또정그 정련이라는 걸또 합니다. 한번더 깨끗하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를
굳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쇳덩어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좀 전문용어로 슬라브, 빌렛, 블룸 이런 반제품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요. 아주 큰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이. 네. 네, 그냥 쇠로 된 네. 지우개 큰 거. 네.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 저희 수제비 만들 때 어머님들이 이제 그 네, 밀듯이 반죽을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듯이 밀듯이. 예, 그거를 그 슬라브, 블룸, 빌렛 그런 반제품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반죽기 비슷하게 생긴 네. 그 롤이라고 하는데요. 롤러 같은 거. 예, 그 위아래 두 개로 이렇게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두께가 두껍던 쇳덩어리가 네. 점점 낮아져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제품을 열형강판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두께가 한 5에서 6mm 정도로 얇게 이제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 후판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그 저 배 만들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첫 초기 단계 나오는 거예요? 그 후판은 열형강판 4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두 제품이 가장 먼저 나오는 제품입니다. 근데 후판은 두꺼울 후자를 써서 네. 두께가 보통 20mm 이상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두껍고요. 이제 배 만들 때는 이제 그렇게 큰 게 필요한 거고 열형강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에서 6mm 정도까지 그 두께를 낮춰가지고 네. 이제 다른 제품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 냉연은 그러면 네. 뭐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형강판이라는 얘기는 뜨거울 열자를 그렇죠.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센 물이 나온 거를 이제 그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이제 한번 그 눌러서 이게 아변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누르는 걸 갖다가 네. 그래서 그 뜨거운 상태에서 아변을 한다 그래서 열간 아변 그래서 열연강판 네. 이렇게 부르고요. 그 제품을 이제 한번 그 만든 다음에 한번 이제 이미 완제품이 한번 만들어진 건데 열형강판으로 네. 만들어진 건데 그걸 한 번 더 그 아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단단해지고 그 성질이 좋아지는데 밀도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이렇게 막 여러 번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형강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열형강판은 표면 품질이 조금 좋지 못하거든요. 까칠까칠하니.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나 이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자동차, 특히 그렇죠. 자동차는 네. 뭐 기스 갔나 안 갔나 이런 게 네.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아변을 해가지고 표면도 깨끗하게 하고 더 얇게 만들어서 강도도 높이고 그렇게 이제 만든 거를 냉연강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열형강판은 실제 제품에는 별로 쓰이지는 않는 건가요? 쓰이는 부분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일수록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표면이 네, 깨끗해야 네. 되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열형강판 직접 쓰이는 거냐면은 자동차 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보통 알루미늄 휠을 많이 쓰는데 철로 된 휠도 있습니다. 보통 철로 된 휠은 거기다가 플라스틱 커버를 붙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철로 된 휠 같은데 주로 이제 열형강판을 쓰고 그다음에 농기계. 농기계는 우리가 그 막 굴려 되죠. 예,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저기 네.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요. 근데 대부분 열형강판은 그런 냉형강판의 소재, 그러니까 소재가 2차, 되는 예, 2차로 많이 쓰입니다. 직접 쓰이는 부분은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용광로, 네. 용광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두 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회사는 두 개입니다. 그 포스코하고 현대제철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기로는 뭐예요? 전기로는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용. 이미 한번 쇠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자기가 할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로를 통해서 자동차 네. 강판을 만들었어요. 자동차가 열심히 굴러가다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걔를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영화에서 보시면 막 위에서 막 찍어 네, 누르고 눌러서. 막 해갖고서 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다시 한번 녹입니다. 다시 한번 녹이는데 그거를 전기로 다시 녹입니다. 그거는 왜 전기로 녹이는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안 뜨거워도 저기 저 녹는 점이 좀 어차피 녹는 온도는 똑같습니다. 1500도씨. 어차피 철은 1500도씨에 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법 차이가 좀 있는데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설비가 좀 저렴하다고 해야 될까요? 고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당 한 4조 원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용광로 하나에? 네. 오와. 어마어마하게 4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천억? 그러니까 그거보다 10분의 네.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네. 물론 이제 캐파 단위 캐파는 좀 작지만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쉽고 좀 저급 제품, 상대적인 저급 제품을 만드는데 전기료가 많이 쓰입니다. 그럼 지금 전기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기 그 어디죠? 많이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원래는 전기료 예, 그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국제강, 그다음에 한국철강,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뭐 세아창원특수강, 그다음에 뭐 포스코도 있고요. 네. 지금 뭐 거의 쓰진 않지만 뭐 그런 많은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이제 고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제품의 종류는 다르겠군요. 아무래도 고로는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고급제. 저희가 이제 고급제라고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자동차. 네, 자동차나 가전 이제 이런 것들이 고급제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철근 아시잖아요. 네, 네. 철근은 건물을 만들 때 소관에 다 들어가니까 소관에 들어가서 걔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급제로 분류가 되거든요. 철근이나 HBM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급제로.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나누자면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주로 이제 H형강이나 HBM 철근은 주로 전기로로 만들고 자동차 강판처럼 이제 예. 아주 그 고급 제품은 하이 퀄리티는 고로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저기 그 전방에서 저기 그 수요가 많으냐에 따라서 저기 실제로 후방에 있는 저기 그 철강 업체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저급제라고 하는 철근이나 봉영강은 주로 내수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재류라고 하는 그 고급제 자동차 강판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그 특히 중국 중국을 포함한 이런 그 아시아 지역의 철강 업황에 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에도 저기 그 철강사들이 있잖아요. 중국 철강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이 근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판재료 같은 게 그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가요? 이제 그 탑티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이 따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동차가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차 네네. 기준으로. 깡통차. 네네네 그렇죠. 네, 저기 저안 집어넣은 거 저기 그 네. 저 옵션 안 집어넣은 깡통차들 네. 그 정도 하죠. 네,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요. 네. 보통 자동차 한 대에 그 냉연 강판이 한 뭐 0.8에서 1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톤당 보통 100만 원 정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0.8에서 1톤이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80만 원밖에 안 돼. 8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 얘기는요. 웬만하면 좋은 거 쓴다라는 거죠. 괜히 그거 안 좋은 거 썼다가 뭐 리콜해야 된다 뭐 이러면은 생각보다 비중이 낮네요. 별로 안 납니다. 예, 물론 이제 전체 철강 제품을 다 합치면 크겠지만 그 자동차 강판 껍데기 네. 껍데기는 0.8톤에서 1톤 정도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차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그거 10만 원 10% 더 싸다고 중국산 거 써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느니 물론 이제 뭐 그 10만 원도 몇만 대씩 팔면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네. 웬만하면은 주로 이제 검증된 회사들 포스코, 뭐 현대제철, 혹은 뭐 일본제철 이런. 사실 네. 이게 그냥 뭐 그 철광석 녹여서 이제 뽑아내고 그거를 뭐 아변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력이라는 게 네. 있나라는 생각도 일단 들긴 제일 해요. 중요한 기술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샘물 품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90 그러니까 60 순도를 높이는 네, 거. 네, 맞습니다. 60%짜리 철광석을 철이 60% 들어 있는 철광석을 99%로 올리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에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저기 그 이야기인데 일본이 처음에 이제 그저 독일에 가서 철강 기술을 배울 때 그 네. 저기 그 적정 온도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독일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자기도 꾼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넣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자기 손을 잃고 네.
그리고 그 온도를 알아내 와서 저기 그 일본의 저기 철강 산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네, 믿기 어려운 아, 네. 그런 얘기들이 못 믿겠네요. 그만큼 이제 아주 최적의 온도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그 용광로 안은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압력밥솥 거기 안에서 이제 막 찌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어차피 밥도 나 레시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물을 얼마 붓고 하는데. 근데 결국 그 약간 그 시간과 물의 양과 미묘한 차이. 예, 그 약간 그거에 따라서 불 조절하는 양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꼬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그 고로 용광로 안도 보이지가 않는데 네. 실제로 그게 노하우네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중국 업체들이 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철광석이나 석탄도 그 아까 제가 철이 60%짜리가 철광석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네. 58%도 있고 64%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다르거든요. 당연히 64% 많이 들어있는 철광석은 비싸고 58% 적게 들어있는 철광석은 싸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이제 포스코가 네.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58%를 넣어서 64%랑 넣었던 동일한 그 퀄러티의 샘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야 그야말로 진짜 그 작업자의 손맛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넣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오랜 트라이얼 에러를 거쳐서 최적의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포스코 우리나라 사람 또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최적의 조건을 그렇죠. 이제 그래서 포스코가 거기에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사들 대비해서 항상 이익률이 좋은 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싼 걸 사와서 저기 그 아주 고부가를 내니까 맞습니다. 하, 그런 또 저기 그저 그 비하인드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기 예, 네, 지금 글로벌적인 그 탑 티어들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은 뭐 U.S. 스틸이나 이거 더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 U.S. 스틸 그러니까 미국 철강 업계는 이미 쇠퇴를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아르셀로미탈. 아 유럽 회사도 이제 그 양으로는 큰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포스코가 거의 탑이라고 봐요. 네. 신일철은 뭐 이미 저기 그 좀 막간지 오래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근데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또 신일본 제철이 포스코랑 동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이 그런 장인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 현대 어떤 철강 기술은 뭐 일본에서 거의 집대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손 한번 집어넣는 바람에. 그거나 말거나. 네. 손을 집어넣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쭉 한 이야기를 제법 나누었는데 네.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은 다 알았다. 대체로 정리된 것 같아요. 네네네. 예예. 그러면 네. 이제 연간 전망 그 보고서의 제목이 네. 식었던 용광로가 다시 끓는다잖아요. 네. 올해는 식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실제로 불을 끄진 않았겠죠? 아 불을 껐습니다.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불 끓일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끄면은요. 불을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을 끄면은 껐다가 키는데 엄청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이제 그 용광로가 하나의 높이가 100m거든요. 네. 그 하나 막 때려 넣으니까. 네, 엄청 큰데 그걸 만약에 껐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굳혀야 되잖아요. 있는 샘물이 굳지 않습니까? 그거 떼내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걸 다시 저기 히팅 시켜가지고 녹이는 게 아니고 끌고 내고. 그러니까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딱 걸었다가 전기를 끄면은 빼버리면. 그냥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광로는 압력밥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꽉 그 압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돌리면 15년 동안 끄질 않아요. 네, 한 번 돌리면 15년 동안 안 끄거든요.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가 수요가 뭐 엄청 이제 부진해지고 뭐 다 이러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를 실제로 끄기도 했습니다. 일본 회사들 같은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양을 회사가. 조절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 양의 속도를 늦춰가지고 밑에서 나오는 샘물의 그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네. 그걸로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것도 마저도 안 될 정도가 되면 아예 이제
끄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로를 많이 껐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철강 수요가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껐고 지금 다시 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버텼나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고로 자체를 끄지는 않았고요. 네. 물론 이제 정기 보수를 하는 고로가 있긴 했어요. 그런 거를 보수 기간을 좀 연장을 시킨다거나 해가지고 예정돼 있던 것들은 이제 그 연장 기간을 조금 늘렸고 어차피 끈 김에 좀 더 저기 맞습니다. 예, 그거를 연장을 좀 시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 대부분 그 원재료 수입량을 조절하면서 약간 나오는 샘물량을 조절한 정도인 거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경기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현대제철은 뭐 국내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에도 다 같이 보내거든요. 예, 근데 뭐 중국 공장도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초에는.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데 아예 그냥 고로를 끄진 않았고 그러니까 나오는 샘물량을 좀 조절하는 정도로 감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연간 전망을 제대로 듣기 위한 이제 밑자락을 까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았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냥 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먼저 좀 되게 그 소개해 주실 종목이 네. 아, 일단 뭐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종목이 저희 뭐 포스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철강주가 주가가 좀 괜찮습니다. 그렇어요. 예, 네. 한 9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도 화학주보다 못했으니까 출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저는 뭐 내년 1분기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 이 용광로를 갖고 있는 포스코를 좀 좋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뭐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이 철강 산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기와 동행하는 산업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중국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을 했고 지금 중국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철강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뭐 오중전인가 그 마치고 난 다음에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리겠다. 네. 아,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내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 인프라 건설하고 네. 그다음에 도시 또 저기 그 새로 짓고 그러는 과정에서 철강이 엄청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철강 가격도 그 약간 이제 주식처럼 금융 상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이 다 개장이 그렇죠.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근 선물이 상장이 되어 있고 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원재료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선물 가격이 일단 먼저 오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물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가는 현물 가격과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구리가 좋아진다? 그러면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바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역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으면 철강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접근이 가능한 거죠. 최근에 아무튼 저기 그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전 상황으로는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이번 주에 7천 불대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 3월 말이 이제 거의 바닥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아마 4,000불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5,000불이 깨졌었죠. 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7,000불대를 이제 이번 주에 결국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재밌는 게 구리 가격하고 철강 가격하고 두 개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사이클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구리를 이제 우리가 나토 코퍼라고 하니까 이게 저기 그 경기에 가장 민감한 그 저 물건 아니겠습니까? 네.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살아난다면 철강도 같이
늘어나는 뭐 그런 걸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닥터 코퍼는 이제 글로벌 경기를 반영한다라는 의미인데 네, 네, 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구리 수요의 60%를 중국이 혼자 쓰고 있거든요. 절반 이상을.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도 그 먹나? 이게 뭐 엄청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 게 없는 나라. 이제는요. 글로벌 경기보다는 중국 경기랑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중국 경기와 동행하는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업체 경쟁력이 가장 저기 그 뛰어난 포스코가 네. 가장 빨리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다. 네, 뒤에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네, 네.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뭐 대표 종목이니까 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지금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아, 드디어 이제 돈이 좀 돌기 시작하는 올해 4월 달에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9월, 10월부터 그 일간으로 사는 양을 늘렸어요. 원래는 이제 맨 초반에는 하루에 만 주 정도 사다가 네. 지금 5만 주씩 사고 있거든요. 근데 1조의 자사주를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6천억 정도 샀고요. 한 4천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뭐 연말까지 해가지고 계속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내부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현금 캐시플로우가 지금 좀 그 빡빡해서 포스코는 협력업체들한테 어음을 끊어준 적이 없었는데 네. 3개월짜리 어음을 한번 끊어준 적이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포스코는요 그 최근 한 3, 4년간 구조조정이 끝나고 재무구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금 순현금 상태입니다. 본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4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뭐 4조 이상의 순현금 상태라서 그 현금적인 측면은 이제 아주 여유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 산업이 성장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투자할 곳을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고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는 진행하고 있는데 본업인 이제 철강 쪽의 투자가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여유가 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기 일단 먼저 이제 그 방송의 제목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포스코 빨리 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 뭐 빨리 사라라고 말씀 그런 거보다는요. 지금 식었던 용광로가 끓기 시작하고 있다. 아 이거는 제목이잖아요. 리포트 제목이잖아요. 아니 그 우리가 꼭 그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이제 다 주식하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네. 은은한 네. 비유로 저희 이제 원투로 준비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때 조금 더 내년 전망 네. 자세한 이야기. 네. 말씀 그럼 아무튼 용광로 불 붙는다 포스코 빨리 사라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타픽은 포스코라고 타픽.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네. 이종향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